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고 예, 예. 권력형 비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권력형 비리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사법부가 어떻게 사기범들을 도와줬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스스로 좌파 빨갱이 변호사라는 이민석 변호사를 모시고 그동안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는 1조 2천억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 이 사건을 파헤치고 그 범죄자들을 중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만든 이민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그동안에 그 어려운 사실은 뭐 변호사비도 못 받고 그냥 수년 동안 IDS 홀딩스 그 사기 사건에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거대한 이런 어떤 그 판결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존경스럽다. 이 부분만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석 변호사는 좌충우돌 어느 곳에나 그 할 말을 하고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 모신 거는 그 사기꾼들 이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고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서 그분들의 어떤 한을 좀 풀어주신 부분인데 그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IDS 홀딩스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개요라기보다는 진짜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거는 이런 사법 적폐라는 것이 단순히 그 정치적인 사건에만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법 적폐로 인하여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 사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바로 IDS 홀딩스 사건들이 이게 사법적 적폐가 일반 민중들, 일반 서민들한테 엄청난 그런 고통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그 IDS 홀딩스 사기 사건에 그 어떤 유명 정치인들, 뭐 법관들, 검사까지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저질러서 오늘 이 방송에서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뭐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 실명이야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언론에 공개가 된 걸 종합해서 정리하는 거지 뭐 따로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명박이가 사기쳤다는 거는 이명박 집권 시절에 우리가 다 알았어요. 박근혜가 뭐 최순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았거든요. 다만 그것이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피해자가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다만 공식화되지 않은 걸 공식화시키는 것뿐이지 이게 뭐 제가 없는 사실을 제가 뭐 추적해서 만들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고 예, 예. 권력형 비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권력형 비리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IDS 홀딩스가 2014년 9월 17일 여의도 IFC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관계 인사들이 엄청난 그 화환을 보내와요. 예. 화환을 보낸 사람은 변웅전 전 예, 의원, 예.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국무총리 김종필, 예. 그리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한길, 예. 전 법무장관이시고 현재 국민의당이, 아니, 현재 국민의당이 아니죠. 민평당이죠. 예.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인 천정배, 그리고 뭐, 북부지검장, 대검 공포한 송무부장인 김혜수가 화환을 보내와요. 이런데 화환을 보냈으면 그냥 보냈겠냐고요. 뭐 생판 모르는데 화환을 보낼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결론 이거예요. 네. IDS 홀딩스의 법적인 정관계 로비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바로 이러한 전방위 로비 때문에 IDS 홀딩스 대표 김성호는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은 2년 동안 당당하게 네. 1조 원의 사기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즉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거든요. 예, 예. 예, 지금까지 IDS 홀딩스 사기 사건 개요를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그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됐는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하고 관련된 사이비 정보를 추적하다가
우연히 IDS 홀딩스를 발견한 거예요. 아, 우연히? 우연히. 아, 그런, 아, 발견 잘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한 그 사이비 종교는,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있잖아요. 기출의 아줌마. 네. 그 기출의 아줌마도 그 사이비 종교와 관련돼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발견돼서, 즉시 이른 시에 들어갔죠? 아니, 그거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 동지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동지들은 사이비 종교를 추적하려고 했는데, 네. 사이비 종교 추적 과정에서 이런 IDS 홀딩스라는 다단계 유사수신 단체를 발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죠. 우리하고 좀 결은 다르다 하더라도 네네. 사이비 종교나 뭐 유사수신 다단계나 똑같은 사회악이다. 일단 우리가 안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모았고 그 당시 약탈경제 반대행동이라는 시민단체하고 이제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 단체하고 손을 잡고 IDS 홀딩스를 응징하고 그 타협하기로 결의했거든요. 그때 나도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처음에 끌어들인 거는 약탈경제 반대행동이고 두 번째는 서울의 소리를 끌어들인 거예요. 아, 우리 서울의 소리를 끌어들여서 뭐 효과 있었습니까? 효과 많았죠. 아, 첫 번째는 네. 그 테러의 대상이 분산되잖아요. 야, 근데 테러를 분산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들였고 지금 저거 보면 내 사진도 있네요. 여기 사진 있죠. 나 이거 초기에 많이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뭐냐. 그 IDS 홀딩스가 서울의 소리를 매수하려고 해서 그 매수 미소지로 지금 발장을 내는 사진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 예. 서울의 소리 기사를 내려달라고 돈을 싸들고 온 걸 제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서 그 매수자인 어떤 언론이 중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기 이제 여기 이제 제대로 나오네. 경대수라는 분인데 네. 이분 이제, 이제 이것이 네. 2014년 그 3월 달에 네. IDS 홀딩스 7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네. 그때 축하하기 위한 축하 동영상인데 네. 여기 써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뭐 IDS 아카데미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네. 회장님과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뭐 IDS 아카데미가 새로운 회사로 성장하기를 뭐 기원합니다 써놨겠죠. 네. 근데 여기 회장이 누구냐면 유지선이. 아, 유지선. 예, 그 아까 그 뇌물 그 줬다는 네. 놈. 그 대표는 그 김성원을 말하는 거고요. 아, 그렇죠. 요런 의혹이 있다. 그런데 네. 또 여기 또 변호정이 나오죠. 네.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2014년 3월 달 IDS 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서 네. 보낸 네. 그 축하 동영상인데요. 여기 네. 나오죠. 안녕하세요. 변웅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IDS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억 3천이 입금된 자료가 나왔다. 그렇죠. 아, 비싸네. 인사 한번 오구나. 아, 3억 3천 주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 네, 맞아요. 3억 3천. 예, 3억 3천 이게 나왔다는 자료 그러니까 같은데. 이것이 검찰이 압수한 예. 그 자료에 있는 거죠, 이게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해서 법원에 보낸 자료에 보면 예. 그 합쳐서 3억 3천을 받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현금 예. 그 장부에.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찾았냐면요. 글씨가 조그맣잖아요. 예. 우리 그 피해자들이 하여간 눈에 불을 켜고 돋보기로 봐서 찾아낸 거예요, 이게요. 예.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검찰에서 많은 자료 확보했는데 네. 3개월치만 갖다 준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자기네들도 발견을 못했는데 네. 나중에 피해자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제목이 네. 사기의 주범은 법원과 검찰이다 제목이에요. 네. 검찰과 법원이 사기의 주범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인들만 나왔는데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그 사기 주범인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 얘기고요. 조성재. 그렇죠. 아까 조성재 얘기했던? 변호사가 누구냐면, 예, 예. 그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예, 예.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도 했고, 그 박근혜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는, 예. 박근혜 특보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상당히 거물급 변호사예요. 예. 그런데 이 거물급 변호사께서, 하는 짓거리가 뭐였냐면 피해자들 모아놓고 예. IDS 홀딩스는 무죄고 예. 여러분들 안심해서 투자해라 안심하고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 저 이우현이 예. 이우현 역시 그 군수에 대한 뇌물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예. 출동이 튀어서 이우현까지 조사를 받고 예.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예.
근데 형을 많이 받았어요. 형을 요게. 7년 받았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 뇌물이 10억인데. 10억이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뇌물이 이게 뭐, 무슨 뭐 구의원, 시의원, 또 뭐, 네. 인테리어 업자. 아, 저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 서청원이라고 있죠. 차뜨기. 예, 예 알겠죠. 차뜨기 전과가 두 번이나 되는 서청원 똘마니로 도고 다녀갖고, 예. 배운 게 그것뿐이 더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의심되는 게 있어요. 예. 과연 예. 그 10억을 혼자 다 먹었겠냐. 아, 그래서 서청. 누나 먹었겠지. 여기 뭐 10억대 뇌물수수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10억을 혼자 다 먹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언제 제가 서청원을, 그 박근혜 탄핵 날, 박근혜를 저렇게 만든 그 왕침박으로서 아. 부끄럽지 않냐 그랬더니. 아, 봤어요. 이호연 얘가 나보고 당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가 나서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저기 서청원이 졸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이호연이 얘기고. 그러니까 전 여기 그다음에 성창호 판사. 성창호 판사. 그런데 성창호 판사는 왜 IDS 홀딩스 명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선 네. IDS 홀딩스 회장이 네. 그 뇌물을 갖다가 구운수한테 전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구운수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성창호가 판결 내렸는데 이렇게 네. 내렸어요. 네. 뇌물은 무죄. 네. 그리고 직권남용 유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건 맞다. 네. 그렇지만 뇌물은 안 받았다. 뇌물 받았다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성창호 판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뇌물 받았는데 뇌물을 안 받았다 무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판결문에 네. 그 내용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네. 직권남용 인정됐다는 건 뭐냐면 청탁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탁을 한 사람이 뇌물을 안 받았다고 판결한 거예요. 뇌물은 무죄. 직권남용 유죄. 아니, 근데 청탁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뇌물을 안 받았다 했겠죠. 돈을 드러났어요? 돈 아니, 어떻게 했냐면, 네. 청탁을 한 사람은 뇌물 줬다고 다 시인을 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3천만 원. 네. 근데 그거는 이후에 응원 보좌관도 뇌물을 줬다고 그랬고, 법정에서. 네. 네. 또 유지선 IDS 홀딩스 회장도 뇌물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뭐, 그 뇌물을 줬다는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뇌물은 무죄. 그렇지만 청탁을 들어준 거 있다. 그래서 청탁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유죄. 그죠. 형은 얼마나 나왔어요? 그 집행유예 나왔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구운수. 아, 구운수? 예. 검찰이 김성훈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닐 때 구속도 안 시키고 놔뒀고 법원은 1심에서 막 무지 줘서 풀어주고 형도 적게 줬다. 그래서 그 검찰과 법원이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네. 계신 거 아니에요? 그 검찰과 1심 재판에 그 소홀했던 거 그 지금 현장에서 재판에도 가서 보고했는데 그걸 자료가 아닌 사실적으로 좀 그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딱 보면 뭘 느끼는 게 검사가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그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숙지를 못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다단계나 유사 수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이 이거죠. 이거는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 자체가 없다고 느꼈어요. 아니 근데 김성훈이 그 전에 어떤 얘기 들으니까 검찰에 뭐 갖다 준 돈이 수십억이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거를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죠. 왜냐면 근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서 소홀하게 했냐 아니면 봐주려고 소홀히 했냐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명확한 증거가 없죠 그게.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분명히 부실 수사한 건 확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책임을 져야 돼요. 사기의 주범은 검찰과 법원이다 지금 주장하시는데 확실하게 그걸 뿐져주세요. 왜요? 사기는 어느 사회나 있고 사기꾼은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다만 법원과 검찰이 그 사기를 갖다가 줄이면서 피해를 갖다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672억 사기친 놈이 재판 중에 사기치는 건 뻔히 알면서도 그걸 묵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검찰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받아 처먹고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사기 치는 거 방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72억으로 끝날 사기가 1조 1천억으로 확대되게 만든 건 검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주범일 수밖에 없고요. 또 법원도 문제예요. 672억 사기로 재판을 갖다가 받고 있는데 그럼 갚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실형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성훈이 1심에서 672억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만 되었다 하더라도요. 사기가 천억 이상으로 절대 그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무능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진짜 천억 이하로 끝난 사기가 1조 960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재산 1조를 갖다 날리게 하고 그 와중에서 40명이 목숨 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주범은 사기꾼 이전에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법원 검찰이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무능하고 부패, 무능. 무능은 뭐 몰라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데 알면서도 어떤 대가를 받고 재판형을 낮춰주고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있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저도 의심이 드는 게 실제로 그 뇌물 사건이 터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뭐 3천만 원 그 뇌물 사건도 있었고 또 이 의원이도 뭐 정치자금 1천만 원 받았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보다는 검찰이 위에 있고 검찰이 수사권 있고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그러면 구은수 청장한테 그 정도로 청탁했을 것 같으면 그 윗선인 검찰에는 과연 청탁 안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의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 또 그것뿐 아니라 뭐 여기 IDS 홀딩스 때 행사 때 검찰이 화환 보내줄 정도면 둘이 술도 먹고 그런 거 아니냐. 잘 아는 거 아니냐. 검찰이 화환 함부로 안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우리 저 검찰 출신이죠? 예. 검찰 때 화환 한 번이라도 뭐 어디 피해자 사기꾼한테 보낸 일 있어요? 그건 없죠. 특히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검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화환 안 보내요. 그렇죠. 화환 보내면 부담 가지 그게. 또 게다가 그것이 뭐 뭐랄까 정상적인 업체도 아니고 그냥 금융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그 화환을 보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검찰이 화환 보낸 거 정치인은 그냥 누가 와서 하나하나 보내주시면 표 때문에 보내주는데 검찰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환을 이렇게 보내준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렇죠. 일단은 화환을 보냈다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생판 모르는 놈한테 화환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큰 이유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들이나 또 언론들도 이 사건을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 범인들이 중형을 받게 만든 그런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민석 변호사는 맨 앞장서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언론 보도 되게 막 보도자료 직접 쓰고 이렇게 해서 많이 돌리는 것도 봤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이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 사건은 이미 드러나 있던 거고요. 네. 알잖아요. 아, 드러났는데 덮어버리고 언론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사건 처음에 한국경제 뭐 이런 머니투데이 등등 해가지고 경제지들이 IDS 홀딩스의 호의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던 중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2015년하고 2016년 초까지는 호의적인 기사라기보다는 주로 고발 기사가 좀 있었어요. 재판 중에도 사기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발 기사가 좀 있었는데 2016년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호의적인 기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민단체인 약탈경제 반대행동이 검찰에 고소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IDS 홀딩스에서는 그 언론을 갖다 일종의 매수를 해갖고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를 갖다 이렇게 실었거든요. 그런데 좀 황당한 게 아니 그 2015년 그 11월 말 하더라도 재판 중에 사기치고 있다고 보도한 한국경제가 홍보 기사 쓴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사는 고발 기사 쓰고 어떤 기사는 옹호 기사 쓰고 이거는 한 신문사에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기자가 각각 다른 모양이죠. 그러니까 기자는 틀리죠.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게 됐다, 드러났다. 내가 이제 이 사건을 이민석 변호사가 처음 뭐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처음 그 고발한 사람 만났잖아요. 예. 그분이 아버지가 3억 6천인가를 IDS 홀딩스에다가. 3억이 요새 7억이에요. 7억. 예, 7억. 근데 예. 처음에 돈 1000만 원인가 줬더니 매달 뭐 2200만 원, 20만 원씩인가 주니까 이분이 아유, 현금 서비스까지 받으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조리 예. 재산을.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맨 처음 고소를 했죠. 사기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돈 물어줘라 그러고 전화도 하고 그분 영상을 따가지고 저희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죠. 일단 제가 이제 뭐 저 기억하기로는 이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고발하는 그 인터뷰를 갖다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때 누구야? 뭐 시사 무슨 시사 주간이라고 시사 주간이죠. 시사 주간의 편집장이 이제 서울의 소리 연락을 해갖고 만나자 그런 거예요. 만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도 이거 언론사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스폰서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 현금이고 뭐든 한 말해라 그래갖고 500만 원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500만 원을 서울의 소리에서는 과감하게 거부한 거거든요. 근데 거부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거예요. 제가 500만 원 준다고 만나자 500만 원이 뭐 얼마 줄지는 모르지만 해서 그 녹취, 예. 그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걸 예. 녹음을 했죠. 당시 돈을 받아서 고발을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돈은 안 받고 녹취록 가지고 고발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사건이 잘 될지 몰랐는데 그 사건이 상당히 파장이 있었죠. 파장이 있었죠. 어떤 파장이 있었냐면요. 봐요.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요. 갑자기 그 옹호 기사가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렇죠. 한점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때 그걸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그 옹호 기사가 줄었던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언론이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뭐랄까 살아가야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한테 귀감을 준 거예요. 귀감을 준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생각하시나? 다른 데 같았으면 500만 원 얘기하면 네. 1000만 원 가져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데 같았으면. 근데 여기서는 참 바보같이도 500만 원을 딱 거부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네. 우리 언론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고발했잖아요. 예, 예. 고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조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500만 원에 대한 예. 그 배임증제 미수죠. 500만 원을 줬다는 게 아니라 줄려다 실패한 거예요. 보통 500만 원 줄려다 실패한 사건은 그거는 뭐 인정 대봤자 그냥 벌금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갖다가 검찰에서는 벌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법원에 기소했어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인가 그때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그 편집장하고 그 영업이사한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해요. 그리고 각각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하거든요. 중형이네요, 상당히. 중형이죠. 네. 근데 아니 500만 원 준 것도 아니고 줄여다 실패한 거잖아요.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벌금이고 벌금도 좀 웬만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중형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건 언론을 갖다가 매수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죠. 왜냐면, 만약에 언론 매수에 성공했다 그랬으면, IDS 홀딩스의 피해가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몇백 원 늘었어요. 제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초신민 때문에 몇백억의 손해가 볼 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뭐 그냥 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고발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언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수백억을 갖다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박수 받아야 될 겁니다. 좀 박수 치고 싶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녹화 반가워. 예.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면 저희가 IDS 홀딩스 기사를 많이 썼는데 저희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 내려달라고 매수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을 받은 걸 떠나서 그 후에
또 IDS 홀딩스가 타격을 받아서 사기를 좀 덜 치게 됐다, 못 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몇백억의 그 사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 그 직접 임석 변호사님이 판단을 하신 건데, 그 당시에 또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열심히 기사 쓰고 저희가 IDS 홀딩스 그 우호적인 사기 기사 쓰는 한국 경제나 머니투데이 등등 기사도 전부 우리가 갔다가 비판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IDS 홀딩스가 사기를 끝을 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민석 변호사는 IDS 홀딩스, IDS 홀딩스 중간책들한테 매도 맞고 감금도 당하고, 아, 매는 안 맞고 감금만 당하고, 그랬죠. 그 후에 그 IDS 홀딩스 중간책이 그 사기친 돈을 교유에다가 거액을 헌금한 사건이 있었죠. 아, 예, 그렇죠. 예, 이제 그거는, 네, IDS 홀딩스의 중간 모집책인데요. 그 미래 지점장이 있어요. 네. 이름이 남철웅인데. 아, 10년형 받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1심에 무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10년형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8월 30일 날, 네, 징역 10년형이 확정이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피해자가 발견한 거예요. 아. 피해자가 우연하게 남철웅 기록 보다가, 네, 남철웅이가 그 일산에 있는 하림교회에, 네, 8억인가를 갖다가 헌금을 하는 사실을, 아, 발견해요. 네. 응?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그 사실을 갖다가, 네, 뭐 카페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진짜 나쁜 놈이다. 아, 어떻게 피해자의 돈을 갖다가 헌금할 수가 있냐. 피해자의 돈을 헌금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한테 돌려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 그 하림교회 집사였어요. 아. 그리고 또 미얀마 선교단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기치면서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 나는 뭐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아, 전도한다. 이렇게, 예, 말하고 다닌 놈이에요. 아. 근데 그 놈이, 예, 사기친 돈의 일부인 8억 원을 하림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초심님한테 제가 이제 기사를 갖다가 드렸고, 초심님께서 그 서울의 소리에 그 기사를 쓴 바람에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 또 우리는 또 실명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뭐 H교회라고 일산의 하림교회다 딱 썼더니, 네, 그것도 또 효과가 좀 봤네요. 제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림교회라고 쓰지 말고 그 H교회라고만 쓰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만 초신님이 그 하림교회라고 못을 박았고, 또 게다가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네, 하림교회가 받은 건 작물이다. 또 이런 식으로 기사 썼어요. 근데 그런 식의 기사가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림교회에서 뒤집혀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서울의 소리는 잘못 건드리면 박살난다.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림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피해자한테 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초신님이 아니었으면 그 8억도 피해자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게, 예전에 그 500만 원 뭐 청탁하려는 놈을 커트시켜서 우리 IDS 홀딩스 피해자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걸 방지했고, 또 이번에 8억도 피해자한테 돌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초심님과 서울의 소리, 여기는 진짜 우리 피해자한테 엄청난 이익을 준답니다. 하여튼 제가 저는 한 거 같고요. 제가 사실 봤어요. 몇 년 동안. 임석 변호사는 뭘 먹고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돈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IDS 홀딩스 일하면은 갑자기 내일 기자회견 하자 해놓고 저녁에 보도자료 뿌리고 현수막 만들어서 기자회견하고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좌파 변호사라고 해서 그 어떤 약자들을 괴롭힌 이런 그 집단들 응징에 들어가면, 응징이 아니라 어떤 그 단주에 들어가면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저보고, 그 꼴통이라고 얘기, 꼴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꼴통 변호사님, 꼴통이 뭐냐?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미련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꼴통인데, 왜? 자기 이익이 없이도 막 대들어서 어떤 정의를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나온 것들이 어떤 꼴통 기질도 좀 미련하게 해야 된다. 좋은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오늘 이민석 변호사를 모신 거는 1조 2천억 사기 사건을 깔끔하게 거의 마무리 지은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누가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세월랑 같이 오늘 앉아서 그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조이팔 사건이나 IDS 홀딩스 사건을 겪지 않도록 어떤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 사건에 개입된 정치인이나 판사들 다시 한번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너무 칭찬하시는데, 아니,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네. 어떤 사명감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학생 운동도 하고, 심지어는 뭐 사회주의 운동도 하고, 계속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또 저하고 뜻이 맞는 동지들도 주위에 많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소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네. 하고도 거의 30년간 교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 그래요. 저는 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하시면 행복한 모양이죠? 남을 도와주면? 아니, 그 남을 도와주면 행복하다기보다는 네. 아, 진짜 내가 저놈들을 폐주의자라면 내가 네 명이 못 살겠다.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남을 도와주려고 앞장서는 뭐 도와준다기보다는 근데 이건 아세요. 네.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모르세요? 아, 많이 느끼죠. 그 어느 하루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그날 막 붕 뜨고 좋아가지고 나도 좀 해봤는데 스스로에게 좋은 거거든요. 이민석 변호사님도 이걸 하면서 또 밤에 가서 막 기쁨도 느끼고 사건이 해결되면 기분 좋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기분 좋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 좀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일 많이 한다기보다는 뭐 제가 기쁘고 또 주위 사람이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기쁜 거는 뭐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도 기뻐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저도 그 경제적인 부분은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오늘 사회주의자끼리 우리 인터뷰 예. 토론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뒤집어보면서 또 서울의 소리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이민석 변호사의 그 지금까지 추구한 부분 우리가 그거는 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IDS 피해자 12,000명들 이 방송 보시면 또 뭐 많이 속도 상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10여 년씩 이렇게 살해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하여튼 피해 보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유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쟁.